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영우입니다. 오늘은 진 폴 게티라는 미국의 한 석유 재벌의 생각과 마인드를 일기 형태로 낭독해드리려고 해요. 진 폴 게티는 1966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인물로 포브스지에도 올랐던 사람이에요. 관련 영화로는 올 더 머니가 있고요. 책으로는 전지적 부자 시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부자의 마인드는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도록 하죠. 백만장자나 억만장자 같은 단어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이렇게 강력한 느낌을 주는 말에 매혹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 중에는 모든 부자가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침대 밑이나 서재의 비밀 금고 안에 현금을 꽉꽉 채워뒀다가 원할 때마다 물쓰듯 한다고 상상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어떤 문제든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하는 백만장자, 즉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선 사업가의 재산이 수백만 달러라도 당장 쓸 수 있는 유동 현금은 아주 적다. 재산이 토지, 건물, 기계, 장비, 원자재, 재고 등등 그의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회사가 돌아가게 하는 모든 것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하는 사업가의 재산 중 극히 일부만이 당장 쓸 수 있는 개인적인 현금이다. 사업을 그만두고 회사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는 한 말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건설적인 목적이 없는 분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업가는 비즈니스를 예술로 여기고 재산을 자본으로 활용한다. 그 돈을 투자하고 재투자해서 사업체를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1년 내내 멋대로 놀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돈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돈이 사람들의 사생활, 성격, 도덕적, 지적 가치관에 좋은 영향뿐 아니라 나쁜 영향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부와 함께 살아가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부자가 되면 그 사실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돈이 많아졌다고 사고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 부자는 부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그가 부자라는 것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다룰 줄도 알아야 한다. 물론 월세나 식비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서 시달릴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사업가의 재산은 그가 일을 통해 얻은 결과이므로 사업체가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야만 수익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가 적자 상태가 되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곧바로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자주 일어난다. 사업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구해야 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가 대출금을 제때 갚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가는 수많은 돈 문제에 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자주 걱정해야 한다. 곧 기한이 만료되는 500만 달러짜리 회사채를 어떻게 갚을지 걱정하는 것이나 주급이 75달러인 점원이 곧 만기가 되는 500달러짜리 어음을 어떻게 결제할지 걱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둘 다 모두 개인적이고 긴급하고 중요한 걱정거리다. 누군가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표적이 된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부자라서 누리는 혜택도 많지만 그들의 삶에 맛있는 샴페인과 캐비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부자로 사는 것에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공을 이룩하고 부를 쌓았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백만장자는 말이나 행동으로 찬사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욕을 먹는 일도 그만큼이나 많다. 돈을 자유롭게 쓰면 과시한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조용하고 검소하게 살면 베풀 줄 모르는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한다. 파티나 나이트클럽에 가면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의심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사교 모임이나 술집을 멀리하면 사람을 싫어하는 운둔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부자들을 감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부자의 사소한 행동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내가 레스토랑에서 팁을 넉넉하게 주고 나오면 돈 자랑을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긴다. 반대로 행동하면 똑같은 사람이 폴 게티는 째째하더군 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비협조적이라거나 언론의 적대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불평하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부자로 살면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몇 가지 일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부유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인 것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옷이나 자동차도 원하는 만큼 사고 좋은 집에서 가사도우미도 많이 고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호화로운 생활의 물질적인 측면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다. 이런 생활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활동적인 사업가라면 비즈니스에 빼앗기는 시간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나는 여전히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일해야 할 때가 많다. 가끔은 밤을 새워서 일하기도 한다. 여행을 가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나는 지난 45년 동안 휴가를 가서 단 하루라도 전보를 안 치거나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휴가지에서도 하루에 최소 몇 시간씩은 일에 신경 써야 했다. 나는 나의 시간 대부분을 사업을 일구고 확장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사생활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나는 다섯 번 결혼하고 다섯 번 이혼했다.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너무나 유감스럽지만 왜 실패하게 됐는지는 이해한다. 나의 전처들은 모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여성들이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이 일을 1순위로 두고 자신을 2순위로 둘 때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자기가 누군가의 아내이며 자기에게 실제로 남편이 있다고 못 느끼는 것이다. 내가 이혼을 다섯 번이나 하면서 배운 점은 돈이 얼마나 많든 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정 또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나는 부유한 사람에게 우정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시간이다 라고 자주 말한다. 다행히 나에게는 진짜 친구가 여러 명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운이 매우 좋다. 내 친구들은 나와 수년, 수십 년씩 함께 해주었다. 그들은 한 번도 우정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부탁하는 일들은 합리적인 수준이었고 사이가 좋은 친구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내 친구들과 달리 부유한 사람과 친해지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부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속셈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나 주식시장의 내부 정보일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는 데 필요한 돈일 수도 있다. 대놓고 돈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빌려달라는 말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겪은 일을 예를 들어보자. 나에게는 장성한 아들 넷이 있는데 전부 집안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한 명씩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아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대신 예외 없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내 아들들은 주유소에서 고객을 상대하면서 일을 배웠는데 내가 큰 돈을 투자한 회사가 소유한 곳이었다. 아들들은 휘발유와 윤활유를 팔고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타이어를 갈았다. 그런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들이 자기 아들이나 일이 없는 친척들에게 내가 운영한 회사의 임원급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한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부탁을 왜 거절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거절당하고 나면 화를 크게 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하룻밤 만에 부자로 만들어줄 비법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늦어도 1, 2주일 안에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비법은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벼락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돈 버는 비법을 알면서도 안 알려주다니 불공평해.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게 싫은 거겠지. 대강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런 사람들은 현대사회 비즈니스가 주문을 외우는 마법사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아는 모양이다. 그들과 아무리 말다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믿기 싫어한다. 성공과 부가 알아서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일하기는 싫은 사람들이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20세기 진짜 부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기였는데요.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누군가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표적이 된다. 이 말이 가장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표적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의 일기 시리즈는 2편, 3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용호였습니다.